백장님이 자꾸 포도주를 거는 바람에. 할만해? 갑갑해요. 아가씨들은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? 이게 갑갑하다고? 이렇게 노니까 너도 아가씨 같다, 그치? 백장님 말씀 무슨 소린지 알 것 같다. 네 얼굴 자려고 누우면 꼭 생각나더라. 참 아가씨도 아가씨는 하녀의 인형이구나. 이 많은 단추들은 다 나 좋으라고 달렸지. 단추 풀고 끈을 당기면 그러면 그 안에도 달콤한 거, 달콤하고 부드러운 거. 내가 여태 소매치기였으면 한 번은 손을 넣어서 만져봤을 텐데. 아가씨는 정말 조만간 이모부한테 시집 가세요? 그러자고 나를 기르신 걸 언젠간 내 재산이 필요하게 될줄 알고. 불란세 유명한 수집가가 있는데 얼마 있다 서재를 통째로 경매에 내놓는다나 봐. 그거 사려면 금강수입 갖고 안 된대. 아이고, 나 같으면 책 팔아서 금 사지 금 팔아서 책은 안 사겠네. お嬢様の莫大な財産をめぐり、お金と心を奪い合う究極の騙し合い。わしに何をくださるか。望むものら何なりと。お嬢さん、覗いてください、欲望の最果て。